고! 자,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릴게요. 원래 꺼려는데? 아니, 아니, 또 아니. 개? 자. 잠시만요. 들어오고 어, 계신가요?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인사드리죠. 원, 투, 네! 굿! 안녕하세요, 아이라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이네. 진짜 브이라이브 진짜 오랜만입니다. 단체는 특히 더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저랑 희승이랑 스테이크 먹은 거. 아, 그때 이유 아, 없네, 됐었구나. 진짜. 그때요. 단체는 또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이제 또 오늘 카니발 앨범 활동 끝난 김에 단체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이고. 찾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아, 마침내 끝났지만 너무 아쉬운. 아, 진짜. 그러네요. 근데 진짜 근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무대들 아, 맞아요. 진짜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이번 활동 진짜. 때 진짜. 네. 또 이제 인가 하면 뭡니까? 인가 하면 엔딩이죠. 이제 엔딩이 또 이렇게 돼 있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인가 엔딩 되게 핫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딩을 하려고 무대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핫하잖아요. 약간 그 오늘 엔딩 보셨나요? 인기가요? 성훈이 형. 왜 숨었어? 왜 못 봤네요 오늘. 핑 유유. 아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 네 좀 슬픈 마음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아 눈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근데 약간 울진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화면에 되게 촉촉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글썽글썽. 오늘 피버 무대 마지막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엔지니어 여러분? 아 근데 오늘 정말 더 빡세게 했어요. 저도 표정을 좀 더 치명적이게 해봤어요. 아 근데 벌써 마지막이 근데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희 한 5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주 동안 엄청 솔직히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와서 보면 되게 짧게 느껴진다. 약간 보도데이원 때는 약간 데뷔하고 나서 시상식이랑 그 앵커넥트까지 그 활동 했으니까 네 달 정도 와우. 한 걸로 체감 나는데 이건 5주 활동 꽉 채워서 해도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짧은 것 같아요. 이번 스케줄은 진짜 꽉꽉 뭐가 차 있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특히 앞에 3주가 이제 드렁크 데이즈랑 아, 같이 했잖아요. 드렁크 데이즈 아 그러게 되게 빡세게 났는데 보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안무,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안무. 아, 좋은 안무. 진짜 좋지.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진짜 너무 좋은 안무. 그래서 이제 오늘 활동이 오늘 기준으로 마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이번 활동 어땠던 것 같아요, 다들? 한 명씩. 네,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니발 활동을 마쳤는데요. 이제 후대 대원 때는 이제 처음에 아예 활동 두 곡을 하고 그냥 그걸로 계속 했는데 맞아요. 렛미 사실 이번에는 하나를 아껴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엔진 히든, 히든 카드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트랙이었죠. 사실 근데 저번에는 그 약간 시상식이 많았잖아요. 맞는 말이네. 그래가지고 음방을 좀 덜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는 맞아. 정말 음방도 많이 할 수 있고 음방을 맞아요. 그리고 엔진 분들과 대면으로 펜타도 이번에 처음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정말 소중한 추억들 시간들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돌까요? 한 명씩 아니 저 말해요? 저 말해요. 아 그럼 이렇게 그냥 순서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아니 뭐 이렇게 정원이 정원이 주로 이제 시계 방향 할까요? 반시계 방향? 어, 오케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팬사인회나 이런 거 대면으로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에너지를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아, 영통이랑 대면이랑 뭐 그런 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아. 앞으로도 되게 그런 대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Yeah. 진짜 엔진의 에너지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요번이 저희의 첫 컴백이어서 그런지 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엔진 여러분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뭔가 벌써부터 다음 앨범이 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다음 아, 네 진짜 기대가 되긴 해. 기대가 다음 활동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번 활동도 되게 1등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 활동도 더 많이 이런 업적들이나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쇼케이스도 보고 있어요. 네. 다음. 아 네. 저희가 쇼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가로 끝났는데 뭔가 먼 일 같아. 와 진짜. 아 되게 좋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쵸. 이게 대면 사인회도 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면 꼭
찾아갈 테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앨범 때는 되게 더 선장하고 발전한 NIP도 돌아올 테니까 끝까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아 뭔가 이제 멤버들 소감 얘기하면서 소감 얘기하면서 네, 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켓 촬영 그 찍었을 때 아. 앨범 자켓 촬영 하이브 버전 와. 하이프 버전 하이브 버전 이렇게 말이 보여 하이브 비슷한 단어 맞아 여기 하이브 여기 너무 좋고 네, 그리고 하이프 버전 찍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뭔가 되게 오래전 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이걸 엔진분들께 보여드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반응도 뜨겁고 그리고 또 이번에 1등도 세 번이나 와, 또 진짜? 빌보드 탑 218위도 하고 진짜 빌보드 갈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저희 고독 카니발 진짜 엔진분들도 그렇고 많은 대중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다음번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일단 무엇보다 저희가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피버가 특히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저희 엔진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정말 힘 얻어가지고 재밌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훈이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행복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짜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제 저희가 이제 바쁘게 매번 이제 활동을 했던 것만큼 이제 엔지니어분들 되게 바쁜 뭔가가 활동 기가 됐었던 걸로 저는 이제 느꼈는데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아니라 피버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피셜로 이제 나왔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타이틀곡을 제외한 엔지니어분들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이제 피버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타이틀곡 제외하고 그래서 되게 그만큼 엔지니어분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그만큼 되게 보람차게 피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되게 행복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보더 데이원 또 잘 됐지만 보더 카니발은 더 잘 됐어요. 야 맞아요. 진짜 이게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아, 흐름 다음 앨범 과연 얼마나 더 잘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만큼 약간 팬사인회를 물론 하긴 했지만 모든 전 세계에 계신 엔진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봤는데 당첨이 됐는데도 회사를 못 빼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데뷔 6개월 차잖아요. 오늘 딱 6개월 차예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예. 오늘 딱 6개월 차. 이야. 벌써. 벌써. 오늘 축하할 때 많이 네, 아일랜드 딱 들어간 지 1년 됐습니다. 와. 진짜 31일 날 들어왔으니까 내일이 딱 1년. 엄마야. 그리고 이제 엄마야. 아무튼 팬사인회 약간 못 오신 분들도 저희 이제 6개월 차니까 이제 앞으로 되게 활동할 게 많으니까 이제 6개월 차구나. 이제 6개월 팬싸 자주 옵시다. 3개월 진짜 왜 이렇게 오래된 느낌인데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맨날 같은 제가 많은 걸 했던 거죠. 근데 뭐 아일랜드까지 하시면 1년이니까 맞아요. 그러네 돼요, 솔직히. 네. 같이 하는 거 보니까 1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근데 저희 진짜 아이랜드 때부터 24시간 동안 계속 같이 붙었어요. 맞아. 와 휴대폰도 없이 아니야. 맞네. 근데 진짜 엔진분들도 되게 약간 뭔가 어버이날도 있었고 5월달에 약간 그런 가정의 달도 많아서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앞으로 평일날 휴가가 2044년인가까지 없대요. 평일날 빨간 날이 기사를 봤는데 뭐가요? 평일날 쉬는 날이 2044년까지 없대 이제. 2044년? 네, 2044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휴일이 다 몇 년 되지? 빨간 날 네 다 진짜로? 네. 우와, 44년? 네. 요즘에 몇 살이야? 23년 뒤에요. 근데 요즘에 그게 이게 땡겨올 수 있잖아. 아 그죠. 근데 요즘 충격인데. 약간 그런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은 어떡하냐? 나 몇 살이지? 아무튼 이제 네. 앞으로 그런 공휴일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공휴일이 앞으로 없을 텐데 엔진분들도 저희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공백기가 이제 됐지만 사실 저희 공백기 되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쵸. 다들 자신 있죠. 네. V라이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백기는 또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본 데뷔도 하고 그쵸 뭐 그 무대도 되게 뭐
이제 일본 데뷔해서 말 잘해야 돼. 성우 말 잘해야 돼. 어쨌든 한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저번에 약간 찾아온다고 찾아왔는데 많이 못 찾아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정말 약간 다양한 저희가 그냥 SNS나 그런 걸로도 많이 오고 콘텐츠적으로도 정말 많이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이 올게요. 정말 많이 온대요. 이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 분?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 지금 몇 시죠? 잠시만요. 45분입니다. 아, 9시 45분. 네. 네. 자, 네, 오늘 네. 네. 뭐가? 뭐야? 뭐예요? 네. 네, 아무튼 저희 이제 활동기가 끝나서 엔진분들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저희의 카니발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저 명심해 주시고요. 야. 저희는 또 내일 또 찾아올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내일. 네. 내일 또 SNS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해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everyone. Love you guys. Thank you guys. Love you world. 엔진 울지 마. 고마워서 울지 말라고. Love you guys. 안녕. 카니발 아직 진행 단계.